어떻게 알았죠? 이미 알고 계시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 지금입니다. 점심시간이 올줄 몰랐죠. 사실 제가 원래 좀 늦은 시간에 한 6시, 7시쯤 오려고 했는데, 그때도 뒤에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은 일찍 왔습니다. 오늘 스케줄 하러 지금 저는 나와 있고 준비하다가 잠시 와서 여러분들이랑 좀 대화하다가 들어가려고 왔어요. 근데 제가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좀 많이 좀 부었어요. 화장도 안 해. 일찍 만나니까 되게 어색하네요, 오늘. 오늘 어땠냐고요? 오늘 아직 하루를 이제 막 시작하고 있어가지고 어떤지는 조금 기다려볼게요. 좀 새어지나? 잠시만요. 흔들리죠? 헤어질 것 같아요.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흔들리면 얘기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일단 오늘 온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바로 알고 계시네요. 너무 오랜만에 오긴 했죠, 제가. 인사를 너무 늦게 드려 미안할 따름입니다, 여러분. 부임 얼마나 할 거냐고요? 일단 있을 만큼 있어 보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한 30분, 35분 정도 뒤에 저도 준비해야 저 멤버들이랑 같이 촬영할 수가 있어서 조금 이따가 가야 될것 같아요. 오늘은 그래도 평소보단 좀 일찍 잤고, 점점 이제 시간을 거꾸로 뭔가 이렇게 위로 이렇게 막 시간을 좀 일찍 당기고 있어요. 자는 시간을. 네, 여러분들도 잠은 잘 자고 계신가요? 잠을 좀잘 자야 되는데, 오늘은 잘 자고 왔어요, 그래도. 근데 일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눈이 부어서 근데 좀 원래 오늘은 차에서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은 뭐 스케줄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것도 있지만, 제가 일을 하고 있는 중에 원래 바로 올까 이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좀 새롭게. 매일 이제 저의 뭐 생활을 많이 보셨을 거고, 조금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오고 싶었는데 미완성인 상태로 왔네요. 근데 일찍 오니까 되게 반갑습니다. 밥은 먹었어요? 오늘 보자. 지금 시간이 9시니까 밥은 챙겨 먹었어요? 공부 중인데 안 그래도 뭐 어제 그 수능이 얼마 안 남았다고 이제 또 얘기를 봤어가지고 어제 또 아미분들이랑 영상통화 했으니까 네, 저는 먹었어요. 지금 뭐 이 시간대면은 일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테고 학교 이제 공부하거나 학교에 계신 분들도 계실 테고 근데도 어떻게 200만 분이나 들어오실 수 있는 건지는 저는 궁금하고 엄청 빨리 들어오셨네. 이렇게 하니까 되게 저녁 같네요. 당연히 공부하러 들어왔어요? 미안합니다. 내가 방해하면 안 되는데 예, 그런 것도 생각을 했어요. 뭔가 공부하고 이럴 시간이면은 아 근데 지금 들어온 게 더 이상했나 그러면? 아니 좀 아, 그럼 내 저녁이 더 나았을 것 같기도 하고 미안합니다. 공부하거나 일하고 한참 일하고 계실 때 들어와서 다른 멤버들은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오늘 같이 촬영이 있어서 다들 그러네. 좀 다른 나라에 계신 아미 여러분들도 수업 들어가야 된다 그런 분들이 있네. 오늘 생일이신 분들 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아, 어제 그리고, 200명의 아미 여러분들과 또 이렇게 영상통화를 했지만, 못 들으신 분이 훨씬 많으니까, 뭐 진영이랑 어제 또 재밌게 브이앱을 하셨겠지만 좀 잘 지내고 있었고 행복하게 또 여러분들을 만날 날을 기다리면서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잘 지내셨습니까? 저 안 보는 동안 어때요? 잘 지냈어요? 눈이 부어서 그런가 오늘 왜 이렇게 조금 이상한 소리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이 많은데 이렇게 늦게 오고 참 큰일 났다 나도 정말. 보고파하면서 지냈어요? 붓기 점점 빠질 중이에요 저? 아 빨리 빠져야 되는데 아 이 밖이 너무 덥기도 하고 감사합니다. 괜찮게 생겼다고 해주셔서
댓글 다 읽고 있어요. 손 흔들어 달라고 하길래. 와, 학교가 다음 주에 시작되구나. 학교생활 응원하겠습니다. 당신의 라이브를 보면서 내 아기를 잠들게 하고 있어요. 그럼 좀더 조용히 얘기할게요. 저는 어떻게 지내는데, 뭐, 사실 뭐, 여러분들한테 항상 얘기하지만, 이제 멤버들이랑 여러분들한테 또 이제 콘텐츠 촬영도 하고, 요즘은 이제 어디선가 그 남준에게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 시간도 조금씩 가지면서, 네,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지금 시기가 뭘할수 있는 시기는 또 아니고, 저도 뭐 별다른 취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가끔 시간 보내는 거 말고는 뭐, 그냥 기다리면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진짜 단것 같아요. 근데 입도 부은 것 같아요, 오늘은. 왜 이렇게. 입도 지금 내가 어색한 것 같아요, 부어가지고. 뭔가 얘기하기에. 오고 싶어서 왔는데, 오늘 이 시간에. 아직 어색하긴 한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쁜 말들 다 감사합니다. 입 부어도 멋있음? 그건 잘 모르겠지만. 코로나가 끝나면 여행 가고 싶냐? 코로나 끝나면은 일단 좀 우리 좀 만나야죠. 투어 다니면서 여러분들 좀 보고 해야지. 여행도 여행인데 지금. 아니 이게 확실히 여러분들 이게 저 여러분들이 댓글 이렇게 보고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 목소리를 듣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혼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어색하지 않아지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랑 대화를 하다 보면은. 근데 오랜만에 오니까 조금 그거는 있네요. 오랜만에 오니까 조금 어색하네. 이건 제가 잘못했어요. 여러분들 보러 좀 자주 오고 했어야 됐는데, 이제는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뭐 마음이 안 좋았다, 뭐 기분이 뭐 어쨌다, 뭐 이런 건 아닌데,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대화하고 할 때, 온전히 그냥 기분 좋은 마음으로 너무 하고 싶었어요. 이거를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물론 뭐, 여러분들한테는 언제나 그냥 감사한 마음뿐이지만, 그래도 더 제가 좀 온전할 때 여러분들이랑 좀 대화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늦게 왔고, 이제는 여러분들이랑 좀더 대화를 자주자주 하면서 서로 좀 위로도 좀 하고, 좀 웃으면서 그렇게 지내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조금 합니다. 아니, 지금. 지금 매니저 형이 앞에 계신데, 네.
아무튼 뭐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지금 날씨가 진짜 더워요. 하늘도 진짜 예쁘고. 보여드릴까요? 아, 여기 천장이 있구나. 어쨌든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되게 감사하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되게 많은데, 그거는 좀 이따가, 어차피 지금은 한 10분, 15분 아니면 또 들어가야 될것 같으니까. 확실히 저는 저녁에 오는 게좀 편하긴 한것 같아요. 일찍 오니까 내가 정신을 왜 이렇게 못 차리는 것 같지? 늦게 일어나서 그런가? 멤버들 저기 준비하고 있는 중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었어요. 저 콘서트가 필요하긴 하죠. 물론 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콘서트가 딱 멈추고 나니까 멤버들이랑 제일 많이 얘기했던 게 그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좀 원래 이렇게 흘러가던 삶이 딱 멈춘 것 같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또 아미 여러분 계시다는 게, 이게 또그 말을 함부로 입 밖으로 또낼수 없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게 응원해 주시는 게 있으니까. 여러분 행복했으면 좋겠으니까요. 근데 어제 영상 통화하는 거 보니까 토니 몬타나 뭐 이런 얘기도 많고 만났고 이런 얘기도 많더라고요. 글쎄요, 토니 몬타나는 모르겠고.